중문을 지나서 이야. 아 벽에다가 문패? 네. 문패. 아 이름을 이전 집에도 이렇게 문패를 해서 달아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저희 집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셔요. 오셔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레터링 그 간판 업체가 있어요. 금속 레터링을 하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다 붙일 수 있도록 끈끈이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쉽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야. 완전 화이트로 다. 가구가 별로 없어. 더 못 오나네요. 지금 소개해드릴 가구가요. 저희 거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구는 10년 전에 제가 이태원에서 이 가구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이 가구를 먼저 사고 이 가구에 맞춰서 리모델링 컨셉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도 이 아이는 저하고 오랜 친구기 때문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가구들이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얘가 블루색이었어요. 이번에는 이 가구랑 이 가구랑 또 가족실에 있는 소파나 모든 패브릭을 동일하게 이렇게 통일감 있게 아이보리색으로 지금 교체를 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명 천갈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슈퍼 천갈이 역시. 해주셨어요. 몰딩. 네. 네. 지금 저것도 골드로 한 거죠? 네. 그렇죠. 패를 둘렀네요. 네, 아주 단순한, 저걸 웨인스코팅이라고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웨인스코팅이 아이언으로 마감을 했어요. 조금 더 모던한 프렌치 요소를 넣고 싶어서 저는 이 금속을 이용을 했는데요. 골드로 이렇게 나무판 하나에 이렇게 아이언만 한번 둘렀을 뿐인데 아주 깔끔하고 그런 예쁜 그런 웨인스코팅이 탄생을 했습니다. 와, 저분이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주부님이신데도 저렇게 많은 상식을 갖고 계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랑 이렇게 코너까지 이렇게 해서 웨인스코팅을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신 것 같아요.